네,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 방문한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도네츠크, 루간스크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요? 네, 푸틴이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선언에 대해서 푸틴은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긴 했지만 크림때처럼 즉각 병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군사적 충돌의 우려감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도네츠크나 루간스크에는요. 러시아와의 접경지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철조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국경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그 동네 사는 사람도 모릅니다. 은근슬쩍 군대 주둔시키면 쉽게 먹을 수도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뒤로 뺀 이유는 서방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EU가 즉각 성명을 냈죠. 13명의 개인과 2개의 기업을 러시아 제재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 기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교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제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 유럽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즉각 이루어진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는 매우 강한 수준의 경고였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16일까지 스텔스 폭격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일 예정인데요. 글로벌 라이트닝 14라고 훈련명이 명명되었습니다만 말이 훈련이지 약 10대 B-52 폭격기 이거 한 대만 떠도 어지간한 도시 하나는 쑥대밭되죠. 그리고 6대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동원된 엄청난 규모의 과시용 작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독일도 미국의 군사훈련에 동조하면서 22일부터 독일 북부지역에서 주요 11개국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루마니아와 키프로스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정말 왕따가 될 처지였죠. 푸틴 입장에서 크림반도라면 러시아의 유일한 얼지 않은 항구에서 흑해함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욕심을 냈다고 하겠지만 이 서방의 저항이 이토록 강한 상황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영토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도 안 거져 있는데요. 뭐 그렇죠. 아무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는 러시아의 병합을 선언했지만 푸틴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시장은 빠르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해보죠.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좀 보합권인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 좀 상승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의 그 중국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2020년까지 완수하겠다라고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중국 A증시에 대한 개방 가능성이었죠. 아시다시피 A증시는요.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회사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인민일보 같은 곳의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를 강조했다. 뭐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급상 어려움에 빠져있던 중국 증시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즉 IPO 때문에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는 해외 자본을 끌어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당연히 수급에 대한 기대치에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시장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매우 강한 에너지가 있는 발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리커창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결국 위안화로 바뀌게 돼서 통화 팽창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거시경제 조정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한 수준입니다. 이 돈들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은 달러를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 위안화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의 위안화가 신규로 발행이 된 것이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과거에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샤빈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장이 가세했습니다. 적절한 외환 보유고의 수준이 대략 1조 달러 정도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들의 발언은 곧 중국의 달러 사재기가 적어도 중단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중기적으로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됩니다. 달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실물 가치는 오릅니다. 어제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뭘까요? 철강주 같은 실물 자산 관련주였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유럽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뭘까요? 광산주, 리오틴토나 BHP 리턴 같은 광산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도 없듯이 모든 상승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